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투바라우티 김호중 첫 단독 팬미팅.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30일 김호중이 오는 8월 16일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단독 팬미팅을 개최한다고 전했습니다. 소속사 측은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좌석 간 거리 두기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모범적인 공연을 기해 감염 예방에 최대한 힘을 쓸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팬들의 정식 팬미팅 요청이 세도함에 따라 결정된 첫 팬미팅인 만큼 김호중은 다양한 코너와 기호강 무대를 선보일 것은 물론 조금 더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특별한 추억도 쌓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오는군요. 오로지 호중 별림만 볼 수 있는 영광스러운 날. 정말 기다렸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표를 과연 구할 수 있을지.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꼭 갈게요. 4천석 표는 어디서 구하나요? 매진되면 안 돼요. 내년이면 군대 가니 다른 가수보다 부지런히 만나야겠지요. 아, 군대를 가시는군요. 귀호강의 추억 만들기. 40여일 넘는 동안 잠이 안 오니 어쩜 좋아요. 우리 호중님 실물 영접 꼭 하고 싶습니다. 천상의 목소리 직접 듣고 싶습니다. 내 나이 70에 나훈아 콘서트 이후 20년 만에 김호중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와, 대단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호중님 팬미팅하면 사회자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 쓰면 안 돼요 라고 아이디 개그맨 황영진님이 달아주셨습니다. 접니다. 김호중님. 황경진의 한마디입니다. 댓글을 보니까 표 구할 수 있냐, 매진되면 어떡하냐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 이 올림픽 체조 경기장 4,000명밖에 못 들어가는데 이 팬카페는 4만 명이에요. 올림픽 주 경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경진이었습니다.